신는 신발이라 진짜 다리 아픈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 DJI 오즈모 포켓2 카메라를 2년 가까이 실사용하면서 느낀 후기입니다. 사실 이만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소형 카메라예요. 술빵을 주셨다. 장점부터 말하자면 우선 저조도 화질이 좋습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액션캠들은 화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광량이 충분한 주간에 한정해서 말이죠. 어두운 야간과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화질이 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나을 정도로 저조도 화질을 신경 쓰려면 ISO를 조절하거나 이런 포켓 조명 같은 걸 함께 사용해야지 그나마 봐줄 만한 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DJI 포켓 시리즈는 그냥 오토로 촬영해도 소형 카메라 치고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런 형태를 카피한 여타 짐벌 카메라들도 DJI 포켓 시리즈의 화질은 못 따라와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기계식 짐벌이라는 점이에요. 덕분에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가자. 가자. 슝슝슝슝슝슝슝 표정 봐. 햇빛 때문에. 오. 리안이 짝짝꿍하고 있어. 짝짝꿍. 사실 요즘 액션캠이든 스마트폰이든 스테빌라이저 안정화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다만 디지털 보정이기 때문에 화각이 깎이고 화질이 떨어질 수가 있죠. 세 번째 장점은 크기예요. 이런 소형 카메라에 짐벌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이나 1인치 카메라 같은 거에 전용 짐벌을 장착해서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가볍고 작고 사용이 용이한 거죠. 브이로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는 스마트폰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은 제일 상위 기종이 굉장히 무겁고 크죠. 브이로그용으로 나온 일반적인 사이즈의 컴팩트한 카메라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느껴져요. 저 같은 아이 성향에게는 촬영한다는 티가 날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눈에 띄는 촬영 장비를 보면 혹시나 본인이 찍힐까봐 거부감이 들죠. DJI 포켓 시리즈는 아래 조작부가 길기는 한데 손잡이로 생각하면 카메라 자체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기본 마이크가 생각보다 좋아요. 굳이 외장 마이크까지 장착하지 않아도 이대로만 사용해도 나쁘지 않은 음질입니다. 쓰레기통이 만지고 싶다고 떼부리는 리안이. 저 많은 동물, 사자, 호랑이, 새 다 있는데 그걸 다 냅두고 쓰레기통을 만지고 싶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촬영 거리에 상관없이 내 목소리를 또렷하게 담고 싶다면 크리에이티브 콤보 구성품인 블루투스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따로 무선 마이크를 추가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멀티핸들에는 외장 마이크 단자도 있어요. 전용 블루투스 마이크는 1채널밖에 없어서 혼자서 촬영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두 명 이상이 촬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이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2나 DJI 마이크 같은 2채널 마이크를 외장 마이크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아니면 샷건 마이크를 장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뭔가 이것저것 많이 장착할수록 부피가 더 커지게 돼서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 거론한 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단점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물 빠진 듯한 색감이에요. 화질은 좋은데 색감이 뭔가 좀 힘이 없어. 소니 카메라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촬영해보면 생동감이 넘치는 색감인데 비해서 DJI 포켓2의 색감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색보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후편집으로 보완이 가능한데 저같이 라이트한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단점은 배터리가 내장형이라는 점이에요. 소니 카메라나 고프로 같은 액션캠은 배터리가 교체식이라서 나중에 배터리가 수명이 다했을 때 추가 구매해도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내장형은 언젠가는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촬영 시간이 짧은 것도 단점이긴 한데 보조 배터리로 상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DJI
AI 포켓2와 휴대하면서 함께 사용하기 좋은 보조배터리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울란지 BG4라는 작은 사이즈의 파워뱅크 핸드그립입니다.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휴대하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죠. 약간은 멀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킹형 보조배터리도 괜찮습니다. 멀티핸드에 장착한 상태에서는 뒤쪽에 충전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도킹 보조배터리 장착하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아래쪽에다가 긴 삼각대나 미니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죠. 둘 다 5000mAh 정도의 용량인데 실제 용량은 그보다는 낮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웬만한 촬영 시간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짧은 촬영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 내구성이에요. 짐벌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벌 부분이 취약합니다. 저는 단점 중에서 내구성이 취약한 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카메라라는 게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긴 한데 DJI 포켓 시리즈는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헤드 부분이 어딘가 부딪히면 생각보다 쉽게 고장날 수 있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들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 세워뒀는데 누군가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하기에도 고장날까봐 불안하죠. 예상할 수 없게 위험한 순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 같은 형태의 액션캠은 애초부터 액티비티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튼튼해요.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짐벌 결합 방식 카메라들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잘 사용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밟혀서 짐벌 부분이 구부러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속상했는데 다행히 저는 케어 리프레시 2년 플랜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DJI 포켓 시리즈는 무조건 케어 리프레시를 하는 게 낫다. 1년 2년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케어 리프레시 교체 서비스는 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방법이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네 번째 단점은 개인적인 건데 4기가 단위로 분할 저장됩니다. 크롭 되는 그 부분이 약간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통으로 저장이 되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도 통으로 저장이 다 되고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4기가 단위로 분할 저장됐었어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은 통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건 장시간 촬영할 때 아쉬운 거고 짧게 짧게 찍는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단점은 이 정도인데 화면이 작아서 확인이 어렵다는 걸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소형 카메라들은 다 그래요. 고프로건 DJI 액션이건 어차피 PC로 옮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액정이 작아도 액정이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는데 DJI 포켓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크게 보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같이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럴 거면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으면서 차라리 스마트폰만으로 찍을 것 같아요. 전원을 키면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는데 그나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옆에 전원 버튼이 있잖아요. 옆에 전원을 키면 당연히 셀피 모드로 카메라가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전면을 찍고 싶다면 녹화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3번 눌러줘야지 화면이 돌아가죠. 즉각 촬영하고 싶을 때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3번 연속 클릭하는 게 은근히 어려워요. 잘못 클릭하면 동영상 사진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녹화를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전면에서 찍고 싶을 때 녹화 버튼 옆에 있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바로 전면으로 카메라가 켜집니다. 더모자는 벗겨버려. 더운데 뭐좀 시원한데. 미안아. 여기 동물이 있는데 동물 안 보고? 아니, 같이 봤어. 너무 좋아했어. 이렇게 전원을 켜는 게 그나마 유용하더라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하자면 DJI 포켓2는 카메라 초보가 사용해도 좋은 화질과 안정적인 화면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하고 우수한 소형 카메라다.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단점들이 아예 없는 카메라는 없어요.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유용한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죠. DJI 포켓3가 4월 중에 나온다는 썰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DJI 포켓2는 지금도 현역으로 꼽을 수 있는 소형 카메라 중에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 2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지 아니면 구관이 명관이 될지 나와봐야 알겠죠. 어찌됐든 3가 나온다고 해도 DJI 포켓2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DJI 포켓2의 후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